오늘 주식시장은 또 주저앉았습니다. 코스피는 1700선이 무너졌고 안정을 되찾는 듯 했던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류정훈 기자. 네, 류정훈입니다. 자, 오전까지 잘 버티던 증시가 이 마감 전 낙폭을 키웠어요. 왜 그런 겁니까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선방하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밀렸는데요. 한때 중국발 제조업 지표 개선 소식과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키우는 발언으로 미국 시간의 선물 시장이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,790억 원, 6,203억 원 순매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. 결국 코스피는 3.94% 내린 1,685.46, 코스닥은 3.03% 내린 551.84에 장 마쳤습니다. 네,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움직였죠? 네, 그렇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13원 10전 오른 1230원 5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.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정도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. 전문가들은 그나마 어제 한미 통화 스와프로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상승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. 또한 미 연준이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해외 중앙은행과 미 국채를 담보로 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환율의 급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SBS CNBC 류정훈입니다.